자, 그래서 머스트하고 헤브투 문제풀이 할 차례인가요? 네. 자, 머스트하고 헤브투는 좀뭐 얘기가 길었습니다. 다 기억들 나시나 모르겠는데요. 문제 풀면서 또 다시 한번 더 기억나도록 해야 되겠죠.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뭐 이거 내용이네요. 이거는 문법보다는. 그래서 알맞은 거 고르면 you waste time. 그렇죠? 어떤 뜻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너는 이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You must not waste time. 문법보다는 내용적으로 알맞은 걸 고르라는 문제였고요. 계속해서 뭐 얘는 문법적인 거네요. 2번은 We have to go home before dark. 해석하면 우리는 집에 가야만 한다. 어두워지기 전에.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가야만 한다. 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것도 문법 문제네요. 그래서 We'll eat out today. You don't have to cook. 해석하면 이런 뜻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외식할 것이다. 오늘 너는 놀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뭐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겠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이것도 네, 이건 문법이네요. 4번은 I have a test tomorrow. I have to study toni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5번 문제는 뭐 이런 거 한번 풀어보죠. 그쵸? 그래서 뭐 할까? I 뭐 have to냐? 뭐 간단한 문제. I have to냐? had to냐? 그 다음에 뭐 do my homework라고 쓴 거예요. 뭐 yesterday 이런 거. 뭐 되게 쉬운 문제 냈죠? 그래서 5번 문제도 풀어볼까요? I had to do my homework yesterday. 뭐 이렇게 가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형광펜 칠해놨으니까, 그래서 뭐 무슨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같은 뜻. You don't have to cook 해도 되고, you Don't need to. 그렇죠. Don't need to cook 해도 되고, 또 그렇죠. You need not cook이죠. Need not 뒤에 to cook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You need not cook. 불필요 표현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5번 문제 낸 이유는 나는 어제 나의 숙제를 해야만 했었다라고 언제 해야 할 의무? 과거의 의무 표현은 뭐를 사용해야 된다? had to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였더라? 그렇죠. must의 과거 형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됐습니까? must는 과거형이 없다. will은 would, can은 could, shall은 should, may는 might. 물론 걔들이 또 얘기하지만 과거를 표현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했습니다. 하지만 형태상 과거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1번 문제 추가적으로 좀더 얘기한다면 you don't have to waste time 되겠다 안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don't have to waste time 하면 무슨 뜻이 되니까 너는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니까 될 리가 안 돼요. 없죠. 됐습니까? 뭐 그런 것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샘은 화가 난 것이 틀림없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샘 must be angry. 샘 이상하게 쓰고 있네. 샘 must be angry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추가적으로 얘기할 건 얘하고 같은 표현이 뭐가 가능할까라는 표현 뭐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칼질하랍니다. 누구는 너는 언제? 내가 일할 때 오케이. 누구한테? 나한테. 전화해서는 안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요런 표현은 느낌이 불필요합니까? 금지입니까? 의무입니까? 금지. 금지죠. 그러면 너는 전화해서는 안 된다? You must not call me at work.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조금 at work라고 약간 특이하겠네요. You must not call me at work. at work는 전치사 구음입니다. 전치사 구인데, 전치사 구는 부사절로 바꿔도 같은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면 내용상 at work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을지 뭐 저, 이 절로 바꾸려면 일단 시작하는 부분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와야 되겠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You must not call me.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must not call 해서 금지 표현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칼질해 보면 누구는 탐은 뭐 할 필요 없다? 설거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요런 것의 느낌은 의무입니까? 금지입니까? 불필요입니까? 불필요인데 요런 거 가지고 만들라고 했으니까 탐 doesn't have to wash the dishes. 그렇죠. 탐 doesn't have to wash the dishes.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잘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할 부분이 있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무엇을 위너를 뭐 해야만 한다? 결정해야만 한다. 디사이드 해야만 한다. 그러면 의무입니까? 금지입니까? 불필요입니까? 의무죠. 그럼 그들은 결정해야만 한다. They have to decide the winner 하면 되겠네요. They have to decide. Decide 해야만 한다. 무엇을 더 위너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할 부분들 한번 들어가 보면 일단 먼저 샘이 화가 난 게 틀림없다 라는 표현이 이제 여기 있는 샘 must be angry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하고 같은 표현은 뭐가 가능할 것 같아요? 샘 maybe angry 하고 같습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같아요? 위에 거 해석은 샘은 화가 난 게 틀림없다고 샘 maybe angry의 뜻은 뭐예요? 샘은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뜻으로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샘 can be angry. 샘 can be angry 아니고요. 샘 is angry. 샘 is angry. 그건 샘이 화가 났다라고 추측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샘의 상태를 얘기할 뿐이고요. 이놈들아. It is certain that Sam is angry 라 했습니다. It is certain that Sam is angry. It is certain의 뜻이 뭐예요? 확실하다. That 이하의 사실이 Sam이 화났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외에도 이거는 말하는 사람의 추측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있다. I'm certain, I'm sure that Sam is angry. I'm certain, I'm sure. 그 외에도 certainly, 쉼표 Sam is angry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certainly는 무슨 뜻이에요? 확실하게 Sam은 화가 났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머스트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거의 정반대 뜻 샘은 화가 났을 리가 없다는 뭐라 했습니까? 샘 can't be angry 라 했죠. 이건 화가 났을 리가 없다. 그러면 샘 can't be angry 하고 똑같은 것은 it is certain that Sam isn't angry. 여기다 난만 넣어주면 되겠죠. I'm sure that Sam isn't angry 이런 것과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다. 화났을 리가 없어. 화났음에 틀림없어. 됐습니까? Negative perfect possibility죠. 부정적 확실한 추측입니다. 이건 must는 positive perfect possibility 긍정적 확실한 추측.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you must not call me 뭐 해선 안 되나 금지 must not 쓰면 되겠고요. 아이고야. 그 다음에 뭐 샘이래 Tom doesn't have to wash the dishes는 일단 뭐 가장 Tom doesn't를 썼다. doesn't need to wash the dishes 하고도 같고 또 Tom need not wash the dishes. 여기서 이제 need not을 쓸 때 조심해야 될 거는 계속 얘기하죠. Tom이 3인칭 단수랍시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need not이 조동사라 그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될 건 이런 식으로 해서도 안 된다.
있으니까 need not이 조동사라고 했죠. 또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 와야 되니까 다음 need not wash the dishes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뭐 4번 같은 경우에 뭐 they have to decide 같은 경우에는 뭐 they must decide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They must decide the winner 이렇게 표현해도 아무 상관없죠. 과거도 아니고요. 불필요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임재인 너 must 뭐 하라는 얘기네요. 자 그래서 apologize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자 했는데요. 일단 apologize의 뜻은 사과하다. 동사죠. 그럼 명사형은 apology. apology죠. apology 됐습니까? 사과 이런 뜻이다. 뭐 또 사 뭐 여기서 F를 이러면 또 드립친다고 재미없다고 화내겠죠 여러분들이. 예. 다음 해석해보겠습니다. We must find the hotel. 우리는 호텔 찾아야만 한다. 그래서 we have to find the hotel 하고 똑같은 뜻이고 You must not feed the animals의 뜻은 너는 그 동물들에게 먹이줘서는 안 된다 라는 금지의 표현이고 여기에 You don't have to feed the animals 할 수 없죠. 그건 불필요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 전달될 수가 없고요. She doesn't have to apologize to Tony의 뜻은 그녀는 필요가 없다. Tony에게 불필요. Doesn't need to. 그 다음에 need not apologize. 뭐 잘 알고 있을 거고 마르고 딸토록 얘기했습니다. need not은 조동사라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떠나야만 한다. 이거는 뭐 의무입니까? 금지입니까? 불필요입니까? 의무니까 답은 몇 개? 두 개. 두 개. 긴 거 아까 짧은 거 아까 짧은 거 했겠지 뭐. We must leave now. We have to leave now.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좌는 아플 것임에 틀림없다. 금지입니까? 의무입니까? 불필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쵸, 아무것도 아니고 뭐다 얘는? 추측이죠. 강력한 긍정적 추측. 그래서 자는 아픈 것이 틀림없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John must be sick 하면 되겠다. John must be sick. 뭐 이거 같은 거 is로 시작하는 It is certain that John is sick. 됐습니까? I am sure that John is sick. 이런 것들이 같다. 됐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이상 표현 가능한 건 1번과 2번 다 해봤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빠진 거는 이제 여기 빠진 거는 뭐 had to 쓰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안 나왔는데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 과거 의무 표현은 had to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좀 이따 이제 had to는 과거에 수행한 의무입니다. 수행한 의무. 뭐 수행한이란 말을 왜 붙일까? 수행한 의무. 그러니까 과거에 해야 했으면 실제로 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had to를 쓰는데요. 근데 과거에 하지 않은 의무에 대해서 과거에 하지 않은 의무가 뭘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쓴다는 얘기일까? 아, 나는 어제 숙제 했어야 됐는데 안 했어 이런 거.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3학년 2학기 대화 파트에 나오겠네. 뭐 일단 그런 것도 배우게 될 예정이고요. 3학년 때는. 자 계속해서 포커스 28으로 넘어가고요. 제목이 should 하고 had better니까 뭐 할 때 쓰는 거다. 그렇죠. 충고할 때 쓰는 거다. 뭐 should 하고 had better의 차이점이 느낌적인 차이가 어떻다라는 거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had better는 이제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 때 곧 만나게 될 대화 파트에 만나게 될 녀석인데요. 아마 1학기 정리하는데 had better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시험 범위 우리가 체크할 때 1, 2, 3, 4 과중에서 헤드베러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헤드베러는 조동사다라는 거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편이 낫다라는 표현은 헤드베러 do. 안 하는 편이 낫겠다는 헤드베러 not do. 그러니까 need not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듯이 헤드베러 to do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은 you should always keep your promise. 그 뜻은 너는 항상 너의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 의무입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입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약속을 지켜야만, 약속 안 지켰다고 경찰 와서 또는 벌금 물리거나 이런 일은 생기지 않겠지요. 무슨 약속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2번도 골라볼까요? Children should not go to bed late. Lately야? Children should not go to bed late. 그래서 이제 조동사니까 shouldn't go 하면 되지 뭐 should, don't go 이딴 건 필요 없고요. 해석하면 아이들은 늦게 자러 가서는 안 된다 라고 당연히 애들 일찍 자러 가야지 라고 얘기하는 법적 의무가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니야 입니다. 자, lately는 그래서 뭔 뜻이던가요? 거의 무모하지 않으니까 lately가 hardly입니까? seldom입니까? rarely입니까? lately가 뭐였더라? 똥개더라? 그래! 거의 뭐뭐하지 않는 건 hardly, seldom, rarely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 설에 late하고 lately는 그렇죠, 만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최근에 자러 가서는 안 된다 이럴 수는 없겠죠. 늦게 자러 가서는 안 된다. 오케이, 다음 녀석 준비됐나요? 가볼까요? Jim had better drink a lot of water.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Jim이 3인칭 단수니까 뭐 he니까 has를 써야만 될 것 같다가 아니고요. 그냥 had better라는 조동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해석하면 Jim은 마시는 편이 더 낫겠다. 무엇을? 많은 물을. 뭐 얘 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uch water. 또 왜 또 lots of라 그러지 왜? 맨날 그러더니 드디어. Jim had a better drink. 마시는 편이 나았겠다. 그리고 3번은 이제 Jim이 이제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 낫겠다. 많은 물을 마시는 편이 낫겠다라는 뜻이고, Jim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의 말이고, Jim은 이 말을 한 사람보다 나이가 더 적거나 또는 아랫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충고를 하는 거다 라고 헤드베러는 약간의 협박성 충고다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가볼까요? We had better not waste our time. 그래서 해석하면 우리는 우리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자, 우리끼리 약속이라 했어. Had better do는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 Had better not do는 안 하는 편이 낫겠다. 자, 4번 문제의 취지는 had better가 조동사 덩어리니까 조동사에 뭐 not 넣는 방법은 we can, we cannot 하듯이 조동사 뒤에다가 not 넣고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면 되겠다. 뭐 이외에도 여기 to waste 해놓고 틀리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했습니다. had better가 조동사니까 should not waste, had better not waste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You should follow the traffic rules의 뜻이 뭐니까? 너는 교통법규를 따라야만 한다. 이니까 그렇죠. You ought to follow the traffic rules 하면 되겠죠. You ought to follow the traffic rules. 좀 이따 추가로 뭐 할 거냐 하면요, 제가 요 표현 You ought to follow the traffic rules 에서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걸 묻고 답하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raffic rul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제가 무엇을 따라야만 합니까? 무엇을 준수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너는 교통법규를 따라야만 해. You ought to follow. 너는 따라야만 한다가 뭐라고요? Follow 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이거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You ought not to copy the report의 뜻은 너는 그 리포트를 복사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죠. You ought not to copy. 그러면 얘가하고 같은 표현은 You should not copy the report. Shouldn't 하면 되겠죠. You shouldn't copy the report. 너는 리포트를, 보고서를 복사해서는, 뺏겨서는 안 된다. You shouldn't copy the report. 자, 그래서 the traffic rule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일단 우리말 먼저 해석 먼저 쓰면 무엇을 제가 따라야만 합니까? 이렇게 물을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ought I 그렇죠. What ought I to follow? What ought I to follow?
follow. 그래서 지난 시간에 ought I to 이렇게 한다 했어. 제가 뭐 해야만 합니까? Should I 동사원형 또는 ought I to 동사원형. What ought I to follow? What should I follow? What ought I to? What ought I to follow? 이렇게 표현한다. 됐습니까? 네. 자, 칼리라입니다. 누가? 너는. 언제? 식사 전에. 손 씻어야만 한다. 그래서 뭐 충고하는 거네요. 그래서 you should wash your hands before meals. 안 되겠네요. You should wash. 씻어야만 돼. Your hands를 before meals. 그 다음에 또 칼리라랍니다. 누가? 누구한테? 네, 무엇을? 뭐하는 편이 낫겠다? 말하는 편이 낫겠다. A에게 B를 말하다니까 1, 2, 3, 4, 5 중에 4를 써야 되고 그럼 말하다 중에 사용시 가능한 건 tell 쓰는 거죠. 그래서 you her, tell her the truth 하면 되겠네요. You had better tell her the truth. 오케이, 이거 어떻게 축약할 수 있죠? 그렇죠? You'd better tell her the truth. 그렇죠. You'd better. 할 수도 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우리는 어디서? 박물관에서 어떻게? 시끄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여기에서 시끄럽게 말하다는 뭘까요? Talk loudly? Talk loud? 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Can you louder? I can't hear you. 난 이 목소리 안 들려. Can you louder? Can you talk louder? Can you say louder? Can you tell louder? Can you talk louder? Can you speak louder? Speak. Speak죠. 됐습니까? 말하다가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네. Can you speak louder? 입니다. Can you speak louder? 그러니까 여기에선 크게 말하다, 시끄럽게 말하다라는 기본 형태는 뭐다? Speak lou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뭐 시끄럽게 말해서는 안 된다. Speak 써야 되니까 We should not인가요? We should not speak loud in the museum. 간수로 봐서 shouldn't 안 했네요. Should not speak loud. We should not speak loud in the museum. 그래서 여기 아씨 뭐 이거 스피커 쓸 때 어떻게 알아요? 뭐 어떻게 안다고? 그쵸 입이 기억 아이구야 너무 똑똑해졌는데 됐습니까? 입이 기억한다고요. Speak English 뭐 이런 식으로 speak loud, louder. 계속해서 또 칼리라랍니다. 누구는 무엇을 어디다가 거기에 놓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그렇죠. 뭐뭐 하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라고 하지 말라 충고죠. 그래서 you had better not leave your bag there. You had better not leave.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Had better 뒤에는 동사원형인데 안 하는 편이 낫겠다는 had better not do. You had better not leave your bag there. 오케이 칼지라랍니다. 누구는? 너는 무엇을? 비밀번호. 너의 비밀번호를 잊어서는 안 된다. 뭐 이거 좀 어떤 느낌이에요? should의 느낌인가요? should의 느낌입니까? 예, 뭐 should의 느낌으로 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should의 느낌으로 작문하면 you should not forget your password. 이렇게 하면 되겠죠. you shouldn't 해도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는 뭐 할래요? Had better. Had better 할까요? You had better not drink coffee. 뭐 줄여서 쓸까요? You'd better not drink. You'd better not drink coffe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뭐 이것도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까? You had better not forget. You'd better not forget.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ad better는 이제 should 여러분들 1학년 때 should not 써서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거 배웠고요 3학년 때는 had better 써서 충고하는 거 배우게 될 예정이니까 다음번에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used 하고 would 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들은 우드가 굳게 윌의 과거다라고만 알고 있는 친구들은 유스트하고 우드가 같이 있는 거에 대해서 매우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 했습니다. 하지만 우드도 자 유스트가 무슨 뜻이라고요?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아닌데 우드도 똑같이 과거에 뭐뭐 했는데 아니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단 주의해야 될 것은 used는 used to be도 되고 used to go도 된다. 네. 됐습니까? 근데 would는 뭐밖에 안 된다? would go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말은 would는 과거에 어떤 동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 동작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표현밖에 안 되고 used는 과거의 상태와 동작을 모두 표현할 수 있으며 선생님 상태 동사하고 동작 동사라고 하는데 상태 동사하고 동작 동사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묻는다면 불을 껐다 켰다 한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안 갖고 있다 라는 표현은 둘 다 사용 가능한가요? 한 개만 사용 가능한가요? 뭐밖에 안 되나요? I used to have 겠죠. I used to have a car. 옛날에 차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 됐습니까? Okay. I am having a car가 안 된다 했죠. 만약에 차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되겠지만. 그렇죠? I am having a car가 만약에 된다면 그건 뭔 얘기하는 거야? 난 차를 먹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 외에도 뭐 이런 동사들 중에 진행형이 안 되는 동사들도 알다 라는 것은 뭐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 했고요. believe는 믿다인데 풀어서 얘기하면 뭐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like는 풀면 원래는 좋아하던 뭐뭐에 대한 그렇죠. 뭐뭐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 했으니까 얘들은 I am liking ice cream 이딴 거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심해야 될 거 하나 더 나오는데 used to 하고 똑같이 생긴 게 들어가는데 be used to 이거 어느 파트에서 했던 거더라. be used to doing 그래서 동명사에 수거할 때 했었죠. 뭐뭐 하는 것에게 뭐뭐 하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 그렇죠. 익숙하다. 오케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쉬운 문제 1학년 문제가 나왔나요? 제니퍼 우드 play tennis on Sundays. 그렇죠. 그래서 해석하면 제니퍼는 테니스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를 치곤 했었는데 지금은 치지 않는다 일요일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해석이 조금 길어진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드가 아 이거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그러니까 우드가 종류가 많다 했죠. 네. 일단 뭐 시제 일치할 때 will의 과거형으로도 쓰인다 했고요. Would you help me는 request죠. 뭐뭐 해달라고 리퀘스트의 우드도 있고 윌의 과거형으로서의 우드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뭐 하곤 했는데 지금 안한다 라는 것을 내가 아 이 문장만 보고도 알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에 used to play tennis on Sundays 돼요 안돼요? 돼요. 자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네. 우드가 과거에 했는데 지금 안한다 라는 표현일 때는 used가 안될 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되는 거죠. 그리고 제니퍼 is playing tennis 됩니까? 제니퍼. 문법적으로 제니퍼 is playing tennis라는 표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제니퍼가 테니스 치고 있는 중이다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would를 써서도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완성시키면 I used to eat sweets too much고요. 해석하면 나는 단 것을 너무 많이 먹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 치과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혼나고 나서 이제 안 그런다는 얘기죠. 이 새끼 너 사장 먹고 너 양치 안 했지? 응? 너 입 다 뽑는다. 틀딱 된다. 됐습니까? 이런 얘기 들었단 말이죠. I used to eat sweets too much. 그러면 I would eat sweets too much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증명하냐 I am eating 된다 안 된다? 돼요. 되니까 얘도 된다. I would eat sweet much. 난 너무 단 걸 많이 먹곤 했었는데 틀딱 된다는 협박 듣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 그랬을까? You 뭐 you 그 협박성 Do you have dinner? Not eat
sweet too much라고 했죠. You have a very sweet. 너는 단 걸 먹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이렇게 협박성 충고했겠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먹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건 3번 문제는 너무 의도가 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There used to be a tall tree here. 그래서 해석하면 키 큰 나무가 여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there would be a tall tree가 안 되는 이유는 얘는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없는 무슨 동사? 비동사. 오케이. 동작 동사, 아, 상태 동사? 상태 동사. 상태 동사죠. 그래서 used to be 있었는데 없다. 이거 there used to be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뭐 연예인들이 뭐 나중에 성공해서 자기가 다니던 고등학교 찾아가서 there used to be, there used to be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죠. 괜찮아. 그렇죠? 여러분도 한 20년 뒤에 구미에 돌아왔고 There used to be 그렇죠? There used to be a 학원 그때도 있을래나? 20년 뒤에 됐습니까? 20년 뒤면 내가 한 30살 정도 됐을 테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갑자기 슬퍼지네. 그 다음 계속해서 뭐 My grandpa네요. 일단 완성시키면 My grandpa would go fishing when he was young. 됐습니까? 그러면 My grandpa used to go 된다 안 된다? 안 될 리가 없죠. would가 되면 used가 된다 했습니다. 그렇죠. 해석하면 나의 할아버지께서 낚시를 다니시곤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다니셨던 때는 언제? 그가 어릴 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할아버지 젊었을 때 내가 소시적인 말이야 이러면서 내가 한 50cm 되는 고기를 잡았었다고 이러면서 됐습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런 말씀 잘 하지 않으신가요? 안 하시는 모양이네요. 오, 그게 꼰대가 아니신 모양이네요 다들. 됐습니까? 그렇죠. 내가 뭐 옛날 used to 뭐 이렇게 많이 쓰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꼰대라 그러죠. 됐습니까? 이 대자 이거 맞나? 이건 것 같은데 그렇지 이거네. 아이고 그렇죠. 꼰대도 몰라요 지가 꼰대면서 꼰대도 모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해석을 합니다. We used to live in a small town의 뜻은 우리는 네 살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조만한 마을 구미 살았었어 뭐 이런 얘기겠죠. We used to live in a small town. 됐습니까? 여러분도 서울 이사 가고 나서 그치 대학 서울에 있는데 인 서울 해야지 그치 맞습니까? 오케이 뭐 학원 이름 인 서울도 있더만 뭐 인 서울이 뭐 그렇게 대단하죠. 니들 고등학교 3학년 때 봐라 와 인 서울 하는 애들 막 우와 막 이럴걸? 쌤 어디 나오셨어요? 나? 나 인 서울 못했어. 난 마지막 학력고사 커트라이 엄청나게 낮췄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he used to have long hair 의 뜻은 그는 긴 머리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그는 머리 길렀었는데 지금은 짧게 잘랐다 뭐 이런 내용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했죠? Andy would go out of the room when he was angry. 그래서 해석하면 앤디는 방 밖으로 나오곤 했었다. 그가 화났을 때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나갈 때 문은 어떻게? 쾅 해야죠. 맞습니까? 나 화났어 이러면서 온 가족들한테 알려야죠. 그래서 그래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고 너 지금 뭔 짓이야?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나서 이제 안 그러는 거죠. 오케이 갈질하랍니다. 그래서 누가 나는 언제 작년에 어찌 뭐했다 늦게 일어났었는데 요즘은 일찍 일어난다.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건 일찍 일어나는 거야? 늦게 일어나는 거야? 늦게 일어나는 거니까 I used to get up late last year but I get up early these days. 그래서 I used to get up late last year.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해도 된다? 생략해도 된다. 그렇죠. 생략해도 된다. 그럼 these days가 요즘이란 말이 그렇죠. These days가 요즘이란 뜻이죠. 그러면 these days가 요즘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는데. 오 그렇죠. Now와 days 또
예, 방금 했는데. Lately. 그렇지. Lately. But I get up early, lately. Early 했다가 lately니까 막 계속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애들. 이게 늦기는 한다는 거야, 일찍이는 한다는 거야. 최근에다 이 자식아. 됐습니까? 오케이, recently도 생각났잖아, 그치? 아, 맞아요. 그쵸, recently도 생각났죠? 그쵸, 오케이. 뭐 굳이 안 써도 되겠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칼질하라는데요, 누가? 그 집을. 언제? 기차가 지나갈 때 뭐하곤 했었다? 흔들리곤 했었는데 아. 더 이상 그렇지 않다. 그래서 기차가 지나갈 때부터 보이네요? When 네. a train went by, the house would shake. 그러니까 the house would shake. 좀 이따가 뭐 할 거냐면요, 1, 2, 3, 4 다 풀고 나서 이 자리에 would가 되냐, 아니면 이 자리에 used to가 되냐 이런 얘기도 하겠죠. used to를 썼는 문장은 would가 되냐, 그러니까 would가 사용된 문장은 used to가 되냐. 근데 둘 중에 한 질문은 쓸데없는 질문이죠. 네. 눈치챘나요? 오케이, 3번. 언제? 10년 전에. 어디? 이곳에. 누가다? 깊은 눈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됐습니까? 그래서 Deep well used to be here 10 years ago. Deep well used to be here. 원래는 이런 표현보다는 어떤 뭐가 있다, 존재를 표현하는 거니까 일단 영어를 쓰는 애들이 존재를 표현할 때 좋아하는 건 뭐로 시작하는 거야? 뭐가 있네. There used to be a deep well 10 years ago. Here 10 years ago. 이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There used to be a deep well here. There used to be a deep well here 10 years ago. 그 다음에 또 칼질하라는데요. 누가? 브래드는 언제? 기분이 좋을 때. 누가 기분 좋을 때? 그가 기분 좋을 때 뭐하곤 했었다? 노래를 부르곤 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더라. 그래서 when Brad was happy, he would sing a song. 그래서 쓸데없는 질문부터 확인할까? 쓸데있는 질문부터 확인할까? 쓸데없는 질문부터 확인하려 그러면 몇 번 몇 번 얘기할까? 2번 4번. 2번 4번 얘기하겠네요. 그래서 the house used to shake고 he used to sing이고요. 그러면 1번하고 3번 I would get up late last year 될까요? 돼요. 그렇죠. 얘는 would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어떤 표현도 가능하기 때문에 I'm getting up. 나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3번 A deep well would be here.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이 친구는 would를 사용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네. 어? 아, go by가 지나가다 패스의 뜻이야. Pass by, go by. 그러니까 by, 여기에 by는 부사입니다. 전치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옆을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옆을 스쳐서 이런 뜻의 부사입니다. 전치사가 아니고. Go by, pass by, 스쳐 지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누가? 나는 언제? 저녁 식사 후에 뭐하곤 했었다? 산책을 하곤 했었다. 단 몇 개? 두 개. 두 개. 왜냐하면 뭐가 될 뭐도 가능하기 때문에 I'm taking a walk. 긴 거 할까 짧은 거 할까? 짧은 거 할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I would take a walk after dinner 하면 되겠죠. I would take a walk. 신났나 봐요, 이제. 됐습니까? I used to take a walk after dinner.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니콜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었다? 갈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 단 몇 개예요? 한 개. 어우, 눈치챘네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니콜 used to have brown hair.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you must not call me at work에서 얘는 뭐로 아.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죠. When I work. 됐습니까? 내가 일할 때. 됐습니까? 오케이. 얘기 안 한 게 생각나서 버뜩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여기까지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니고 여기는 여기까지 다 할 거고요. 됐습니까? 여기서 오늘 살펴볼 게 여기까지네요. 자, 그러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루루루루루.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일단 관계대명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하고 강조하고 그 다음에 강조 쓸데없는 거 많이 나오네. 분사의 명사 수식 했던 거고 과거 완료 간접입니다. 그러면 순서는 자, 이제 곧 3권을 들어갈 건데요. 3권에서의 순서는 관계사 파트 먼저 짚고 관접 의문 할까? 아니면 관접 의문하고 관계사 할까? 가만 있어봐. 관접 의문이 몇 과 문법이었노? 4과 문법이니까. 그러면은 관계대명사가 1과 2과에 나오고 관계대명사 what하고 이과가 계속적으로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짚고 그 다음에 떨거지 문법이 이때 강조랑 양보의 부사절이니까 이때 강조? 이때 강조는 크게 할 거 없는데 양보의 부사절도 뭐 다 짚은 거고 뭐 분사 구문까지 갔는데 뭐 일단 관계사부터 먼저 좀 짚고 관계사야 뭐 워낙 양이 어려운 건 아니고 관계사 좀 어렵진 않잖아요. 네. 내용이 많아서 그렇지. 표정이 왜 저래? 오케이. 순서는 관계사랑 관계동의문 관접의문 가면 되겠다. 오케이. 뿅. 자, 그래서 can could입니다. 뭐 일단 can 하면 I can swim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ability고요. 그 다음에 허락, permission 하면 can I go home 이 생각나네요. 그쵸? may I go home? 뭐 I can swim 같은 게 뭐 I am able to swim이다. 그쵸? can I go home이면 may I go home이다. could I go home이다. 그 다음에 요거 request 하면 뭐가 생각난다? 4종 세트가 생각나죠.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됐습니까? 그래서 ability, 그 다음에 permission, request 이렇게 세 가지 얘도 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possibility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가능성 it can 뭐 snow tomorrow 이런 것들 난 넣고 싶으면 뭐 can't인데 can't 뭐 쓴다. 그래서 Anna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Anna can solve the problem 이니까 얘는 뭐다? ability다.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o. And I is able to solve the problem. 그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You can watch TV after finishing your homework. 그쵸? 얘는 당연히 뭐겠고? 허락이겠고 뭐라고 물었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Can I watch TV after finishing my homework? 학교 숙제 끝낸 다음에 TV 봐도 될까요? May I watch? Can I watch? Could I watch? 했겠죠? Yes, you could. Yes, you can. Yes, you may. 그 다음에 이제 4종 세트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필통 좀 건네줄 수 있겠니?
Can you hand me the pencil case? 그래서 the pencil case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can you hand me it 하면 되겠죠? 네. 그쵸? 뭐, 내는 뭐가 내? 아니요, 사용식으로. 그렇죠. 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Can you hand it to me? 됐습니까? 아. Give it to me. 꼭 선생님 목소리도 뭐를 들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hand it to me밖에 안 된다고요. 내 목소리 너무 좋다. Hand it to me. 그치 그치 맞지 맞지. 선생님 노래 안 부르게 하려면 똑띠 대답하시오. 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드는 뭐 polite request 뭐 4종 세트 안에 들어간다 뭐 이 얘기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 뭡니까 허락에도 사용됐습니다. Could I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 했죠. 제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할 때 May I, Could I, Can I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 짚어봤고요. 다음 will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will은 이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뭐 will 만났을 때가 미래의 표현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제 미래를 표현할 뭐 해석이 뭐뭐 할 것이다 이기 때문에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되는데, 근데 좀 이거 뭐랑 비교를 많이 했었냐면 be going to, 그렇죠, be going to 하고 많이 비교했고, 약간의 차이점은 be going to는 어떤 느낌, 그렇죠, 계획되거나 그 다음에 당연히 저절로 미래 사실 뭐 내년에 여러분들이 몇 살 될 거라는 거? 17살. 17살이 벌써 됩니까? 아따나 어디 개뻥을 치고 있어. 내년에 17살이 된다고? 어? 진짜야? 네. 맞네. 17. 아 맞네. 니들이 벌써 17이 돼? 내년에? 아 맞네. 그쵸. 아 내가 이렇게 늙었다니 설마 뭐 이러는 건 아니겠지 내 앞에서. 자, 그런 것들 미래 당연히 될 거. 그건 이거는 이제 will도 되고요, be going to도 됩니다. 미래 future fact라 그러는데 내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실. will은 미래 사실, be going to도 미래 사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계획된 느낌이라면 be going to고, 그 다음에 뭐 엄마한테 혼나고 야 양치할 때 뭐 물 잠궈야지 할 때 yes I will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엄마한테 어떤 얘기를 듣고 즉석에 야 이 방꾸라지가 뭐야 yes I will clean my room 이런 거. 근데 돈을 혼날라면 이미 마치 5분 뒤에 청소할 계획이었다는 듯이 I'm going to clean my room 뭐 5 minutes later 5분 뒤에 청소할 계획을 이미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엄마가 뺀질거린다고 딱밤한테 더 때리겠죠. 자, 그래서 will은 미래에 대한 뭐 예정이라 했는데 예정의 느낌은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강력한 건 의지 또는 이제 will you help me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will you help me 이럴 때 쓰고, 그 다음에 부정은 will not 줄여서 want다. 발음이 want하고 똑같죠. 그럼 어떻게 구분해요? 앞뒤 맥락을 보고 구분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My sister will be 10 years old next year. 얘는 이제 미래 예정이라고 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얘는 미래 예정이 아니고 뭐다? 미래 사실. 됐습니까? 예정하고 사실은 좀 달라요. 예정은 뭐 계획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다음에 I will try my best.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라는 표현은 얘가 바로 뭐다? 의지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다 미래입니다. 얘들은 미래인데 근데 얘는 미래가 아니고요. Will you open the door?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뭐 몇 종 세트였더라? 그렇죠. Will you? Would you? Can you? Could you? 오케이, 그래서 뭐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내 여동생은 내년에 10살 될 거야. My sister will be 10 years old next year. My brother 아니야 혹시? My brother will be 10 years old. 어, 맞아요. 맞죠. 딱 맞아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 최선 다할 거예요. 아, I will try my best. 그 다음에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Will you open the door? 이렇게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may. May는 그래서 permission 또는 불확실한 possibility. 확실한 추측은 뭐였더라? 어, can. 어, 확실한 긍정적 추측.
뭐뭐임에 틀림없다잖아. 아. 머스트죠. 확실한 부정적 확신은 텐트. 그 사이에 있는 게 메이다. 됐습니까? 그 사이에 얻은 게 뭐뭐일지도 몰라. 뭐 한 60% 정도의 그런 뭐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정형은 메인낫인데, 그럼 메인낫은 해서는 안 된다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 되겠죠. 메인낫은 주약형이 없죠. 메이언트 이딴 건 없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너는 무엇을 내 우산을 가져, 자 이건 뭐 허락입니까? 불확실한 추측입니까? 허락이요. 당연히 허락이죠. 그러니까 몇 종 세트인지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네. Then I may know how to play this game. 또 어디다 밑줄 또 긋겠어? 잘 안 해요 이제. 됐습니까? 마이크가 알지도 몰라. How to play this game. 이 게임 하는 방법을 알지도 몰라. 자 그래서 뭐 You may take my umbrella with you는 당연히 허락일 거고. 네. 그 다음에 얘는 불확실한 추측. 그리고 might는 허락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추측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뭐 may가 한 60%의 확신의 느낌이라면 might는 뭐 이거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니라 했어. 근데 뭐 일기예보에 비유하자면 요 정도의 느낌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너는 내 우산 가져가도 돼. Take my umbrella with you. You can take. You could take. May I take? 라고 물어봤을 테니까 Can I take? Could I take?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 있잖아. 일단 이거부터 처리할까? How to pla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라고 물어봤을 때 마이크 쳐다봤죠? 네. 그렇죠? 그러면 뭐? How he can play this game. 예. 또는 how he should play. 이렇게 되는데. 뭐, 여러분들 이거를 교과서에서 처음 다룰 때는 how to play를 how he should play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가르치는데. 그거보다는 how he can play가 좀 더 느낌이 낫네요. 그래서 지금 문법은 how to play this game은 무슨 문법이었는데 의문사 플러스 to do 였는데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간접 의문문 몇과 문법? 사과 문법 됐습니까? 네. 곧 만나게 이제 간접 의문문이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 곧 만날 거야 말하면서 됐습니까? 어떻게 두근두근 하죠? 아 아니요. 아닙니까? 만나기 싫어요? 네. 단호박들이네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자 아까 전에 뭐 Mike must be sick. It is certain that Mike is sick 이라며. 네. 그쵸? Mike may know how to play this game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It is possible. 그렇지 눈치챘네요. It is possible that Mike knows how to play this game의 느낌이다. 됐습니까? Mike may know how to play this game. It is possible that Mike knows how to play this game. 얘부터 먼저 좀 얘기할까? 뭐 아까도 똑같은데요. It is certain that 할 때도 똑같은 문법이었는데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되시죠? 생략할 수 없죠. 겉 만드는 that. 내가 전에도 얘기했어. 겉만 대시 겉 만드는 that이면 무조건 생략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거는 생략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한 가지를 만족시킨 거라 했어. 그렇죠. 겉 만드는 대신 뭐로 사용될 때 생략할 수 있다 했어. 목적어가 됐을 때 I know that Mike knows how to play. 나는 뭐 마이크가 이 게임 하는 방법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럴 때는 생략되는데 얘는 목적어가 아니잖아 지금. 이 그러면 이 it을 보고 뭐라 그래?
가주어라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얘는 겁 만드는 대신 생략할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지워도 되죠? 네. 네. 어차피 안 쓸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must 하고 have to 갑니다. 뭐 일단 같이 얘들을 하는 이유는 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일 때 같은 뜻이기 때문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 must 1번 쓰고 그쵸? 의무 뭐 해야만 한다죠. 그래서 have to는 한 가지 뜻밖에 없죠. 얘는 해야만 한다 뜻밖에 없죠. have to는 의무를 나타내며 라는 얘기밖에 없으니까 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으로 must하고 have to를 쓸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 외에 must는 it is certain that 이런 표현에 강한 긍정적 추측, 그 다음에 뭐 must나 축약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오케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축약이 가능한다? mustn't 이렇게 됩니다. mustn't. 예? 글쎄 왜 잘 안 나오지? 발음이 어려워서 그런가? must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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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tn't. 됐습니까? 네. Okay. must not은 mustn't라는 축약형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must not 부정형 부분 비교해서 얘기하면 부정형인 must not은 금지이지만 have to의 not known, don't have to는 불필요다. 뭐 그러니까 뭐 이 경우에 따라서 don't have to 할 때도 있고요, doesn't have to 할 때도 있고요, didn't have to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얘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 don't need to 라는 거 뭐 안 써도 알죠. 네. 그 다음에 또 need not, 그렇죠, need not do, need not be, 뭐 need not do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일로 가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잠시만요, 문자 하나만 보내고요. 슝슝슝 완료. 데크투 뿅뿅. 이건데 며칠이냐? 1월 30일 아 또 연휴가 다가오네. 연휴 좋지 니들은. 네, 좋죠. 어? 연휴가 아 이 달력은 별로네. 이 달력은 외국 달력이라가지고 보자. 토요일까지 치면 29, 30, 31, 1, 2. 오 마이 갓. 그렇게 쉬어요? 예, 쉬죠. 빨간 날은 쉰다. 그렇죠. 국가 정책을 따라야죠. 그렇죠. 당연하죠. 응.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는 굵은 머리에 키가 크고 재림에 틀림없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긍정적, 그쵸, 긍정적 추측 강한 까지 쓰면 좋겠고요. 오케이. He is tall with red hair. He must be Jerry. 뭐 요거 나온 김에 뭐 with 하면 숫자 몇 개 쓰더라 우리가? 아이고 똑똑하다. 됐습니까? 이것도 한번 오랜만에 다 기억나잖아. 그쵸. 왜 조용히 있어. 그치 맞지. 그 다음에 뭐 칼질해보면 나는 무엇을 이 책을 어디에 도서관에 뭐 해야만 한다? 반납해야만 한다. I must take this book back to the library. 얘는 뭐다? Obligation이죠. 그 다음에 너는 친구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여기 2가 보이네. 그치? 그래서 너는 친구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 You must not lie to your friends. 하면 되겠네요. 돈에 붙습니까? 이놈의 시기야. You must not lie to your friends.
그 다음에 두 칸인데 뭐 끝내야만 한다 하고 싶으면 you have to finish your report today 하면 되겠네요. You have to finish. You must finish your report today. 근데 이제 여기 이제 today가 뭐로 바뀌면 today가 yesterday. 아이고 눈치 빠르네요. Yesterday로 바뀌면 뭐밖에 안 된다. You had to finish your report today로 바뀔 수밖에 없다. 너 어제까지 끝내야만 했었고 끝냈잖아 이런 뜻이다. You had to finish your report yesterday. 그 다음에 뭐 우리는 토요일에 학교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쭉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는 일단 뭐 윗의 세 가지는 with my mom 가지 몸을 사용하여 잘 알고 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고 그렇고 그렇네요. 가보겠습니다. 그는 키 크고 머리가 빨가니까 제리임에 틀림없다. He's tall with red hair. He must be Jerry. 그 다음에 나는 이 책을 도서관에 반납해야만 한다. I must take this back to the library. 그 다음에 너는 친구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You must not lie to your friends. 근데 이건 뭐 must not까지 쓸 뭐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왜요? 이거 법적 의무입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you should not lie to your friends 또는 you had better not 그 말고 말고 should니까 you ought to lie ought to lie 아 should lie ought to lie lie ought not to do ought not to lie you ought not to lie ought to 쓰는 건 생소하죠. 네. you ought not to lie 거짓말해서는 안 돼. you should not lie you shouldn't lie you ought not to li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have to 써서 너는 보고서를 오늘 끝내야만 한다. You have to finish your report today.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토요일날 학교 갈 필요 없다. We don't have to go to school on Satur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그 다음에 또 할 만한 얘기는 뭐 이거는 이렇게 해서 두 글자로 바꾸면 이 두 글자로 나누면 그렇죠. We need not go to school. 이거 아시죠? 네. 그 다음에 뭐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얘기하지 말까? 네. 아 예. 닥쳐라. 알겠습니다. 닥치래. 아닌데 닥치면 안 되는데 뭐가 없나 뭐가 없나. 아 그래. 무충. 너 갑자기 또 갑자기 이거 들이대잖아. 오케이. Okay, I have known him for 10 years. 를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 여섯 가지 질문에서 조금 넓혀야 되겠네. 그렇죠. 그럼 묻고 싶다 그럼 뭐라 한다. How long have you known him? 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난 넣고 싶으면 어떻게 돼? I haven't known him for 10 years. 갑자기 이거 왜 해? 그쵸. 이거는 have가 있다고 해서 이것도 뭐 여기다 난 넣으니까 don't have known 이러고 있다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현재 완료 시제랑은 have to do랑은 다르다라는 거. have가 들어있는 것만 똑같지 다른 건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hould하고 had better 또 왔습니다. 그래서 should 뭐 도덕적 의무라 그러는데 뭐 이런 말 자체가 뭐 좀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니고요. 또는 뭐 충고할 때 쓰며 그 다음에 뭐 의무를 나타낼 때 그러니까 이거일 때 당연한 거 아니야 일 때란 얘기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일 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ought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ought to 쓰는 방법은 ought to do고요. not 집어넣으면 ought not to do고요. 그다음에 I를 집어넣어서 내가 가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내가 go 해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 묻는다고? ought I to go 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런 것들 ought to는 좀 생소하니까 만났을 때 확실하게 좀 연습을 해놔야 되겠죠. 네. 오케이. should와 shouldn't 뭐 금지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뭐 너는 도서관에서 조용해야 된다 라는 건 뭡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말이죠. 당연한 거야 그건. 보통 이제 슈드 쓰는 게 이제 꼬맹이들 이렇게 코찔찔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얘기해 줄 때 도서관에서 조용히 해야지 뭐 이런 얘기 할 때 ought, should 이런 거 쓰고요. 오케이. 뭐 요거 이 친구 어떻게 읽어요? quiet고 quiet 보면 또 이 친구도 생각나죠. 네. 이거 어떻게 읽더라? quiet. quiet고요. 뜻은 꽤. 그래서 같은 말은 pretty. It's quite cold today. It's pretty cold today. 꽤 춥다. 오늘 좀 추운가요? 살짝. 살짝? 겨울 치고 뭐 괜찮. 뭐 하기야 뭐 사람들 마다 느끼는 거 다 다르니까. 그니까 어쨌든 quiet의 뜻이 조용히 하다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be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quiet가 조용한이니까 왠지 s로 시작하는 같은 말 얼마 전에 만나본 것 같지 않냐? silence죠. silence는 명사기 때문에. 그래서 silence night이 아니고 silent night이죠. 어떤 밤? 조용한 밤. 고요한 밤. holy night. holy night는 뭐지? 네? holy night. silent night. holy night. 이 노래 들으려면 이제 또 한 12개월 기다려야 되네. 이건 거룩한이겠지. 아. 됐습니까? 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들어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you should take some rest. 너는 좀 쉬어야만 된다 이러고 있네요. you ought to take some rest. ought to 많이 안 만나봤으니까 ought to로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너는 도서관에서 조용히 해야 한다. you ought to be quiet in the library. 너는 좀 쉬어야만 한다. you ought to take some rest. 그래서 얘는 뭐 도서관 이건 뭐 도덕적 의무라고 하면 되겠네. 뭐 도덕적 의무 쓰지 말고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잖아 이 자식아. 그러면 얘는 이제 뭐다? 얘는 충고의 의미다. 의사가 보통 you should take some rest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had better는 충고의 의미인데 약간 어떤 느낌이다? 협박. 협박성 충고다. 협박이 뭔데? 내 말 안 들으면 너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의 느낌이다. 그래서 윗사람에게 쓰지 않는다. 윗사람에게 쓰면 impolite한 충고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had better 두고 그 다음에 had better not do.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네 돈을 낭비하지 않는 편이 나왔겠다. You had better not waste your money. You'd better not waste. You'd better not wast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used to와 would. used to는 과거의 습관이나 과거의 상태. 그러니까 뭐 이제 과거의 습관은 이제 동작 동사를 얘기하는 거고 과거의 상태는 상태 동사를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주말마다 수영하러 가곤 했었다. 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뭐 would는 과거에 반복됐던 이제 동작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는 건 쓸 수 없고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는 뭐도 못하는 동사. 뭐도 못하는 진행형 현재 과거 다 있으니까 어쨌든 진행형이 안 되는 애들은 would 뒤에 올 수가 없다. 나는 크리스마스마다 조부모님을 방문하곤 했었다. 이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주말마다 수영하러 가곤 했었다. swimming on weekends. every weekend. 알죠 뭐. I used to go swimming. 그래서 would go swimming 된다 안 된다? 돼요. 그렇죠. 이거 미리 탁 이제 승빈이도 이제 미리 내 머리 위에 올라오는 것 같다.
그렇죠. 선생님 수염 잡아 당겨야죠. 머리 꼰대 위에 올라와가지고. 그렇습니까? 할 줄 알았다 하면서. 그렇습니까? 네. 그런 맛이 있어야죠. 수업하다 보면. 그 다음에 나는 크리스마스마다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방문하곤 했었다. I would visit my grandparents every Christmas. 그러면 생각하고 있잖아, 그치? 그쵸? 그래서 I used to visit 되겠다, 안 되겠다? 돼요. Okay. I am visiting이 되니까. 됐습니까? Used to도 가능하다. Okay. 그 다음에 뭐 하기로 해놓고 안 해놓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요. 어, 예. 자, can, could. 그래서 허락이냐, 능력이냐, 요청이 permission이냐, ability냐, request냐. P냐, A냐. 오케이, 그래서 읽어보고요. Can you pass me the salt, please?는 요청이죠. 그러면 몇 종 세트? 4종 세트. 아, 4종. Can I, may I, could I 3종이고요. 허락 3종.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이고요. 그 다음에 he can play the cello very well은 능력. 능력이니까, 그렇죠, ability니까 he is able to play the cello very well. 예, 셀로라고 있는 애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셀로. 어, 시켜봤는데 다들 첼로라고 잘 읽네요. 그 다음에 you can stay in my house tonight. 해석하면 너는 나의 집에 오늘 밤에 머물러도 된다 라고 뭐 해줬어요? 허락해줬죠. Can I stay? May I stay? Could I stay? 라고 물어봤을 테니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해미 able to get home before 6. 해미는 집에 수 있었다 전에. 됐습니까? 네. 그래서 before 6란 대답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이니까 when was Hemi able to get home? When was Hemi able to get home? 언제 도착할 수 있었니? 그 다음 거 준비됐죠? 네. Okay. 그래서 he couldn't speak Chinese last year, but he can speak it now. 그니까 얘도 가능은 했었는데 뭐가 없다? He is able 그쵸, to speak it now. To가 없어서 안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로 갈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네. But he can speak it now 해서 이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방법이 하나 있지 않나? He would. 뭐 둘 다 되고 he used to speak. 아. He used to not speak Chinese last year. 이러면 되겠네요. 그냥 한번 생각 나와서 해봤어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3번 준비됐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I have a bad cold, so I go to wor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독감 걸린 상태 언제? 현재. 현재. 아, 현재. 그렇죠. 못 간 거 언제? 현재. 어. 과거. 과거. 언제 가야 됐는데? 과거에. 현재 가야 됐는데. 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어떤 느낌? 출근 시간 몇 시였는데? 6시였는데 지금 시각은 8시 됐습니까? 네. 그래서 8시에 아팠고 6시에 아팠어 안 아팠어? 안 아팠어. 아팠단 말이죠. 아... 됐습니까? 야, 너 왜 오늘 출근 안 했어? 그랬더니 내 현재 상태를 얘기하겠죠. 아... I have a bad cold.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배운 시제의 규칙으로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은 있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표현이라는 거. 원래 원칙대로 따지면 이거는 시제가 맞지 않는 문장이긴 합니다. 원칙대로만 따지면. 하지만 해석상 내가 감기에 걸린 게 언제도 팩트고 과거도 팩트고 현재도 팩트란 말이야. 네. 맞습니까? 그래서 출근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I couldn't go. 여기에 couldn't는 이게 능력이야, 허락이야, 아니면 뭐 요청이야. 능력이니까 I 뭐로 바꿨을 수 있다. I was not able to go to work. I wasn't able to go to work 하고 바꿨을 수 있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해놓고 보니까 여기에 사용되는 뭐 can이나 could나 couldn't나 뭐 able to나 전부 다 능력이네요. 그렇죠? 여기는 다 능력만 다뤄봤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can I sit here는 May sit here, could I sit here? 그래서 이 can은 뭐다? 허락. 어, 미안. 그렇죠. 허락이죠. 나도 가끔씩 헷갈려. 허락인지 요청인지. permission이죠. 그 다음에 can you drive a truck 했듯이 너는 트럭을 운전할 수 있니? 라고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이야? 능력. 너무 뻔하죠, 밑에. 네. 그래서 are you able to drive a truck? 오케이. 그 다음에 너무 또 뻔하네요. I wasn't able to walk when I was two. 나는 걸을 수가 없었다. 내가 두 살이었을 때 I couldn't walk when I was two. Can't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I couldn't walk when I was two. 됐습니까? 근데 뭐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배울 거긴 한 됐다. 그거까지 가르칠 필요는 없겠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can이 이제 허락, 능력, 요청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해석하라는 얘기입니다. You can ride my bike. 너는 내 자전거를 된다. 그러면 얘는 뭐겠어? 허락. 허락이죠. 뭐라고 물었길래 이렇게 대답한다? Can I ride your bike? May I ride your bike? 하는 거죠. 너는 내 자전거 타도 돼. 그 다음에 너무 뻔하네요. Could you tell me the time please?는 시간 말해주세요. 그렇죠. 나한테 시간 좀 알려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허락 요청 능력 중에 요청. 그렇죠. 리퀘스트 몇 종 세트? 4종 세트. 그렇죠. Can you tell me? Could you tell me? Will you tell me? Would you tell me? 됐습니까? 시간 좀 알려줄 수 있겠니? 말해줄 수 있겠니? Please까지도 Could you까지 썼고 Please까지 썼으니까 이거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부탁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Jane wasn't able to catch the first train. 그래서 얘는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이야? 능력이었고 해석하면 Jane은 첫 기차를 탈 수가 없었다.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Jane couldn't catch the first train. couldn't죠, couldn't. can't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My grandparents can use a computer는 능력이야, 요청이야, 능력. 허락이야? 능력. 능력이니까 같은 말은 My grandparents 찾아봤죠? 네. My grandparents are able to use a computer. 나의 조부모님들께서는 컴퓨터를 사용하실 능력을 갖추고 계십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네. 좀 빠른가요? 이 정도 적당하죠? 네. 예. 오히려 옛날에 좀 지루했죠. 그래서 요동 속도로 계속 달리겠습니다. 자, 이제 will로 넘어갑니다. will은 일단 미래인데 미래 중에서도 나는 할 테다 라는 의지와 그 다음에 내년에 17살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 요런 것들 표현하고 그 다음에 be going to는 계획된 미래의 느낌이다. 물론 얘도 사실도 되고 그 다음에 계획이 된다. 의지는 be going to로 표현하기가 좀 어색하고요. 그 외에 will you help me 하는 will은 요청. 요청의 will도 있고요. 그러니까 will과 would를 같이 안 하고 would는 나중에 좀 있다가 누구 딴 애 전혀 다르게 생긴 애랑 아무 관계 없게 생긴 애랑 같이 나오죠. 네. 됐습니까? 요청일 때는 뭐 여기 우드도 나올 만합니다. 자, 그래서 뭐 빈칸 문장을 will을 이용한 미래를 나타내는 문장을 바꿀 때 알맞은 말을 써라. 뭐 간접 기초적인 거 얘기하고 있네요. It isn't cold this morning.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춥지 않다. 이 말하는 시간이 this morning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춥지 않다. 오케이. 근데 미래 지금 아침에 이 말했고 오후 날씨를 얘기하려니까 it won't be cold this afternoon. 그렇죠. 이게 won't be cold 하면 되겠죠.
It won't be cold this afternoon. 그래서 오전에 춥지 않고 오후에도 춥지 않을 것이다. 됐습니까? It won't be cold this afternoon. 그래서 이러한 will이나 want, 뭐 will이나 want나 똑같고요. 얘는 뭐라고 한다? 이런 will을 보고는 추측이라고 합니다. 근데 may보다 좀 더 강한 추측, must보다는 약한 추측. 그냥 춥지 않을 확률 뭐 80% 뭐 이 정도 느낌. It won't be cold this afternoon. 그 다음에 올해 15살이고 내년에 16살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15살입니다. We are 15 years old this year. 내년에는 16살 될 거예요. We will be 16 years old next year. We will be 16 years old next year. 여기에 좀 이따가 뭐 할 거냐 하면요. Be going to로 자리 갈아치울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라는 거 얘기 살짝 하겠죠. Okay, he cuts down trees every weekend. 그는 매 주말마다 나무를 뺀다. 뭐 투잡인가? 주말 나무꾼인가? 뭐 어쨌든. Okay, 그래서 뭐 next Saturday. Saturday가 weekend 맞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다음 주 토요일 날 나무를 뺄 것이다. 이거 하라니까 he will cut down trees next Saturday. 뭐 3번 문제 취지는 그거겠죠. 뭐 조동사 뒤에는 그렇죠. 동사 원형 와야 된다는 중일 문법 가지고 내본 거고요. 일단 be going to로 바꿨을 수 있는 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3번 때문에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일단 1번, 2번 두 개만 가지고 be going to 될 수 있는 거는 3번. 1번, 2번만 했을 때는 2번이죠. Future fact를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we are going to be 또 된다. We will be, we are going to be. 4번은 왜 그러냐? 이거는 뭐 이게 계획이면은 is going to가 될 거고 계획된 느낌이 적으면 뭐 will 할 거고 뭐 그런 거네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관로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ater에 사용될 water의 뜻은 물주다. 그래서 너는 그 식물에게 언제 물 줄 거니? When will you water the plant? 어? 그 다음에 뭐 엄마한테 싹싹 빌면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엄마한테 싹싹 빌면서 뭐라 그래요? I will not do that again. I will not do that again. 다시는 안 그럴게요. 또 그럴 거야, 그럴 거야. 응? Will you do that again or not? 이러죠. I won't do that again. 많이 해봤죠? 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얘는 좀 3번은 좀 느낌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일단 완성시키면 Will you show me the way to the bus stop? 이고요. Will you show me the way to the bus stop? 해석하면 너는 나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겠니? 길은 길인데 어떤 그렇죠, 버스 정류장 가는 길. Will you show me the way to the bus stop? 좀 이따가 왜 이거 3번 하기 전에 왜 좀 느낌이 다르다 했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번 뭐 사줄 거냐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세나의 생일을 위해서 무엇을 사줄 거니 하고 싶으면 What will you buy for Sena's birthday? What will you buy? 뭐 살 거야? What will you buy? 오케이. 그래서 일단 3번 Will you show me the way to the bus stop은 나머지 애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1, 2, 4의 공통점은 다 일단은 뭐는 맞다? 미래 시제는 맞고 3번의 Will you show me는 미래 시제가 아니고 요청인 거죠. 네. 그래서 When will you water? 그래서 미래 언제 물 줄 거냐? I will not do that again. 나는 미래에 다시는 저런 짓 안 할 거다. Why will you buy? 너는 무엇을 미래에 살 거냐? 됐습니까? 네.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랍니다. 뭐야 이게 도대체. 그래서 바르게 고치면 목소리가 왜 그 모양이야. 오케이. Will he take a trip? 의 뜻은? 그는? 그렇죠. 갈 것이니 말이죠. Will he take a trip? 미래로 미래의 느낌이 나게 가셔야죠. 그럼 여행 갈 거니? Will he take a trip? 그 다음에 이것도 뭐야? He will not call you. He won't call you. He won't call you. 그는 너에게 전화하지 않을 거야. 그는 너를 부르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뜻일 거고요. 이것도 뭐야? 그래서 My sister will be a musician in the future. 그래서 My sister는 뭐가 될 테다? 뮤지션이 될 테다. 그러니까 장래 희망, 시스터의 장래 희망이 좀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 뮤지션 안에 뭐가 속할 수 있나요? 액터. 액터가 있으니까. Singer. Singer 하면 안 돼. Singer야. Singer도 있고 또. Dancer. Dancer도 뮤지션입니까? 안 돼. 엄밀하게 얘기하면 뮤지션은 아니지 그거. 아, 그건 그냥 뭐 퍼포머나 아티스트고요. Composer도 되겠죠. 감독. Composer가 뭘까? 작곡가. 아.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lyricist도 있겠죠. 웨릭시스트는 뭔데 이거? 작사가? 그렇죠. 작사가죠. 요거 어떤 사람이 요거랑 요거를 다 하면 뭐라 그래? 싱어송라이터. 그렇죠. 싱어송라이터라 아. 그러죠. 오. 깜짝 놀라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알고 있는 싱어송 좋아하는 싱어송라이터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까? 뭐 10cm 뭐 이런 친구들 싱어송라이터죠. 아. 그렇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이돌은 아닐 거 아니야. 10cm가 아이돌? 맞습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뭐 노래 부르는 그 그러니까 노래 이렇게 TV에 나오는데 작사 작곡의 노래 부르는 애 이름하고 똑같으면 그런 애들을 보고 싱어송라이터라고 한다고.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그는 샌드위치 먹을 것이다. He will eat sandwiches. 뭐 will have 해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는 이 편지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I won't send these letters. 줄여서 쓰죠 뭐. I won't send these letters.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may하고 might. may는 아 may는 할 말이 두 개가 있죠. 네. 그렇죠. 뭐하고 뭐. 허락과 즉시. 그렇죠. 허락과 permission과 possibility. 그 다음에 might는 그 추측. 추측. 그렇죠. 약한 추측. 뭐 40% 그 다음에 뭐 메인은 한 60%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 그럼 뭐 허락하면 뭐 may I, can I, could I 3종 세트. 뭐 홈쇼핑 하는 것 같아. 허락 3종 세트 지금 구입하십시오. 됐습니까? may I, can I, could I. 이거 중3이 올라가는데 아직도 안 사고 있으면 되겠어? 네, 사야죠. 필수템이죠. 그쵸. 필수 구입템이죠. 중3인데 이거 아직 모르면 되겠습니까? 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 당황하고 있어. 이게 무슨 시추에이션인가. 홈쇼핑 호스트 됐습니까? 바로 지금! 오케이. 그래서 허락인지 퍼미션인지 possibility인지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You may be surprised to hear that. To hear it. 이러고 있죠. 여기서 밑줄 긋고 좀 이따가 뭐 할 것 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You may eat my cookies. May I speak to Mr. Joe, please? He may not meet his friends today. 이니까 You may be surprised to hear it은 허락이다, 추측이다? 추측일 거고요. 그 다음에 You may eat my cookies는 허락이겠죠. 너는 내 쿠키를 먹어도 된다. May I eat your cookies? 라고 물었겠고요. May I speak to Mr. Joe, please?는 허락이죠. 조시 아저씨랑 통화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표현이 요새는 이제 대아파트 교과서에, 이거 옛날 교과서에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와요. 왜 안 나올지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좋습니까? 네. 옛날에는 May I speak to Mr. Joe, please? This is Mr. Joe. 뭐 이런 거 대아파트에 나왔는데 요즘 교과서에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쵸? 꼭 나왔었어. 그쵸? 꼭 나왔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왜 그럴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may not meet his friends today는 추측이다, 허락이다? 추측이니까 얘는 해석하면 그는 만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His friends를 today에 오늘 친구들 안 만날지도 몰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to hear is은 명형 부? 부죠. 그러면 부 4종 세트 중에? 감정의 원인이죠. 그래서 해석상 뭐뭐? 해서 너는 maybe surprise. 너는 뭐 할지도 모른다? 놀랄지도 모르겠다. 그러한 소식을 듣고서, 들어서. 됐습니까? 그래서 May I speak to Mr. Joe please? 이런 게 대화 파트에 옛날엔 필수로 꼭 나왔는데 요즘은 아예 교과서에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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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휴대폰이 그 많아. 그렇죠. 모바일폰을 다들 갖고 있기 때문이죠. 친구가 저 여러분들 폰으로 전화해갖고 저 지인이랑 통화할 수 있을까요? 이럽니까? 아~ 어? 지인이 전화를 했는데 그래요? 아~ 안 그래요? 맞아요. 이거 옛날에 어느 시대냐, 집집마다 유선전화기 있을 시절이었어. 여러분들 집에 유선전화 있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없어요 이제. 있어 유선전화? 없잖아. 누가 요새 쓸데없이 전화요금 나가게 유선전화 듭니까? 옛날에는 집에 전화하면 뭐 엄마가 받을 수도 있고 동생이 받을 수도 있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네. May I speak to 이거 대화 파트에 꼭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뭐 May I speak to Mr. Joe please 이렇게 했을 때 I am Mr. Joe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뭐라 그래야 된다? This is 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가르쳤었어. 아. 됐습니까? 근데 이제는 없어졌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가 세상이 변하면 뭔가 같이 뭐 변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휴대폰이 있는데 뭐하러? 됐습니까? 그래서 가끔씩 내가 이제 뭐 샤워한다 뭐 아니면 뭐 어떤 이유로 폰을 이렇게 뭐 사용하지 못하는데 근데 이제 친구가 전화했다가 다짜고짜 야! 너씨 어디야! 막 이랬다가 엄마가 받고 아 나 아무개 엄마인데 뭐 이런 상황이 생길 때도 있죠. 오케이. 그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몽땅 다 고르래요. 네. 그러면 몽땅 다 골라야 되는데 두 개 골라야 되면 두 번 읽어야 되겠네. 그래서 1번은 May I get some water? Can I get some water? 예. 그래서 얘는 뭐다? 추측이다, 허락이다? 허락이죠. 제가 물 좀 마셔도 될까요? 계속 꼭 드링크 해야지. 마셔야 될까요? 하는 건 아닙니다. Okay, may I get some water? 그 다음에 You might like the shirt. 그래서 얘는 뭐다? 추측이다. 너는 그 셔츠가 마음에 들지도 모르겠다. 들 수도 있겠다. You might like the shirt. Okay, 뭐 can을 고르라 그러면 이게 뭐 허락이냐 요청이냐 뭐 아니면은 뭡니까 참 능력이냐 요거 따져야 되는데 이건 능력도 아니고 허락도 아니고 요청도 아닙니다. 좋아할지는 모르겠다. 오케이. 우리 엄마가 맨날 홈쇼핑으로 뭐 사가지고 나한테 주면서 이러는데 난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홈쇼핑 좀 그만하시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가볼까요? 3번은 어떻게 되겠다? I may go over to Jane's house later. I might go over to Jane's house later.
자, 두 개 골랐는데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중에 제인네 집으로 건너갈지도 모르겠다. 놀러갈지도 모르겠다. 갈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제인네 집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추측인데 뭐 물론 느낌은 조금 다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 너 좀 이따 어디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렇죠? 너 좀 이따 좀 이따가 어디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었는데 아 좀 이따가 쟤 있는 집에 건너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 Where? 너는 있을 수 있을까? May be later. Where may you be later? 이렇게 묻는 거죠. 너 좀 이따가 어디 있을 것 같아? Where may you be later? 이렇게 물어봤었던 것이죠. 보자, 5번의 색이 뭔지 몰라서 못 풀만하네. 5번의 색이 무슨 색인지 몰라서 못 풀었어요. 이렇게 했거든, 애가? 그럼 내가 뭐라고 답장할 것 같아? 네. 5번에 무슨 색인지 몰라서 못 풀었어요. 그거 구글 클래스룸 들어가서 구글 클래스룸 오래간만이죠. 있는 파일을 열면 색 확인 가능. 가능하지요. 오케이. 4번 안 풀었네. 오케이, 가볼까요? She's Andy's classmate. She may know his number. She can know.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서 이제 원래는 돼요, 사실은. 근데 이 책에서 지금 캔에서 뭘 가르쳤냐? 얘가 뭐 아니면 능력, 허락 아니면 요청. 그렇죠? 추측은 없잖아. 이 책에서는. 네.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앤디의 반친구고 뭐 그의 전화번호를 알지도 모른다. 됐습니까? 어떤 여자애가 앤디한테 관심 있어 갖고 번호 따려고 하는 거죠. 야, 너 제 전화번호 아니야? 난 모르는데 제가 알지도 몰라. 됐습니까? 너 한 번씩 해봤잖아. 어? 안 해봤어요? 에이, 해봐놓고 안 해봤어요? 해봤지 해봤지? 오, 결백하다. 왜 화를 내고 그래? 해볼 수도 있는 거지 뭐. 됐습니까? 뭐 그런 거 하는 애들이 있잖아. 네. 그치? 네. 너. 아니요. 왜 화를 내고 그래? 아니,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럽니까? 네. 왜? 뭐 니들 한참 나인데 왜? 서로 남녀 서로 끌릴 나인데 한참. 아이고 참 재미없겠지. 제 친구가 그래요. 아. 여자애들 엄청 좋아하는 모양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다. 오케이. 지금까지 여자친구 몇 명이었는데? 저요? 아니 걔. 아 걔요? 그럼 한 제가 생각하기에 벌써 한 네다섯 번 된 것 같은데? 네다섯 번 된 것 같고 너는? 저? 너는? 너는? 이런 젠장. 지니는 남자친구. 저요? 그런 거 재배 안 해? 에헤이, 이 못한 것들. 오케이, 그래서 내가 너의 스마트폰 써도 되니는 추측이다, 요청이다? 요청. 요청이니까 may I use your smartphone 하면 되겠고요. May I use your smartphone? 오케이, 그래서 뭐 3종 세트. May I, can I, could I? 그 다음에 너는 방과 후에 영화 보러 가도 된다. 추측이다, 요청이다? 아 미안. 허락이죠. 그래서 you may go to the movies after school. You may go to the movies. Go to the movies after school. 대충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는 수지의 어머니가 아닐지도 모른다. 추측이다, 허락이다. 추측. 추측이니까 she might not be Suji's mother. She might not be. Be Suji's mother. Might not은 might not은 mightn't. 아. 메이만 없는 거고. 예, 메이만 없습니다. She mightn't be. She mightn't be Suji's mother. Mustn't be는 여기다 못 넣겠네. 그녀는 수지의 어머니 일 리가 없다. She can't be Suji's mother. Must be면 틀림없다가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주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May I borrow your white dress? 내가 너의 하얀색 드레스를 빌려도 될까? 빌릴 수 있을까? 라고 허락받고 있고요. May I? Can I? Could I? I might be in the office this evening. 나는 오늘 저녁 때 그 사무실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추측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전에 뭐 해봤냐? In the office, in the office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었죠, 그쵸? 그쵸? 좀 이따 해보고요. 그 다음에 he may not be a doctor. 그는 의사가 아닐지도 모른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n the office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준비됐나요? 너는 오늘 저녁 때 어디에 있을 것 같냐, 있을 수 있겠냐 라고 묻는 거겠죠?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re might you be this afternoon? Beyond this evening. Where might you be? 너 어디 있을 것 같아? Where might you be this evening? Where may you be this evening?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 친구는 계속이고요. 시간이 만장같이 남았죠. 예, 엄청나게 남았죠. 자, 가정법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맛있어요. 맞습니까? Try this. 이거 한번 맛 좀 보세요. 배부른데. 배부릅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갑자기 마트에서 위생모자 쓰고 있는 기분이네. 자, 가정법 시작하기 전에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if가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네. 근데 if가 무지하게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가정법은 생전 처음 배우는 문법이고요. 근데 if가 문법책에서 이미 만나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만나봤냐면요. 아이고, 또 이렇게 할까? 오케이. 이렇게 놔둘까요? 어떻게 할까요? If 아이고 미안, 여기에 이거 일단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놔두 나 이렇게 지금 놔두면 안 되고 일단 이거 고치고요. If it is rainy tomorrow, 됐습니까? I will stay home 하고요. 해석하면 내일 만약 비가 내린다면 나는 집에 머물 것이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내일 비 올 확률이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는데 내가 이 행동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라야 된다? 이런 조건이, 그렇죠, 만족되어야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 했고요. 얘 녀석은 이제 문법적으로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if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얘는 접속사고, 그 다음에 얘를 보고 뭐에 무슨 절이라 한다?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했었죠. 됐습니까? 조건의 부사절은 비록 미래에 있을 일이라도 현재로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가정법 할 때도 if가 나오는데 가정법의 if하고 여기에 이 if는 전혀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만약 이렇다면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조건절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조건절. 얘는 가정법이 절대로 아니야.
우리가 뭔가를 가정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걸 가정하는 거잖아. 네. 그렇죠? 뭐 내가 새라면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뭐 내가 너라면 이런 거.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목 보고 뭐 살짝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도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다시 조금 더 얘기하면 가정법은 가능성 몇 퍼센트인 거 0%인 걸 얘기할 때 쓰는 거다. 됐습니까? 내가 너가 될 수 없고 내가 만약에 달에 간다면 뭐 이런 얘기 하고 싶다. 됐습니까? 뭐 내가 뭐 새라면 내가 너에게 날아갈 텐데 뭐 연애 편지에 많이 쓴다 그랬죠. 연애 편지 많이 쓰는 표현 많이 만나봤네 최근에. 그치? 그렇잖아. 난 너랑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 네. 그치? 그런 거랑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가정법이라고 한다. 아, 난 너랑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가정법은 아닙니다.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이런 걸 보고 가정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기준이 되는 현재인데요. 자, 현재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시간이 언젠가는 이렇게 흘러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럼 현재 불가능한 얘기를 표현하는데 만약에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언젠가 여기에 있는 게 쭉 흘러서 여기에 오니까 이 시점이 되면 이루어질 것만 같아. 그래서 현재 불가능한 얘기를 할 때 동사를 과거 미래를 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언제도 쓸 수가 없냐? 현재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현재를 쓰면 그건 더 이상 가정법이 아니라 조건문이 되니까. 아, 됐습니까? 네. 그래서 와이씨 현재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다가도 표현을 놓을 수가 없고 여기에다가도 놓을 수가 없어. 그쵸? 여기다 못 놓는 이유는 여기에다 놓으면 언젠가 시간이 흘러서 이게 일로 오잖아. 그럼 이루어질 것만 같단 말이야. 그쵸? 그럼 여기다 놓으려니까 이건 조건문이 됐으니까 가정법은 아닌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재 불가능한 걸 얘기할 때 어디다 갖다 놓을 수밖에 없냐면 여기다 갖다 놓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가정법 과거라고는 얘기 나옵니다. 가정법 과거는 동사의 과거형하고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들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will 말고 would, can 말고 could, shall 말고 should, may 말고 might 이런 것들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비동사 같은 경우에 비동사의 과거형이 was랑 were 두 개 있는데 뭐를 써야 된다? were 써야 된다 그랬었어요. 내가 전번에 이거 얘기할 때 내가 너라면 보여줬잖아. 네. 오, 내가 지금 너라면 할 때 if I was you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 were you. if I were you 이랬잖아. 내가 너라면. 그럼 니들이 이거 보여줬더니 막 눈이 동그래져갖고 선생님 저거 틀린 거 아니에요? 막 이랬잖아. 똑똑해 역시. 그때는 뭐가 틀렸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걸 쓴단 말이야. 내가 너라면. 됐습니까? 내가 너라면 또는 뭐 내가 새라면 if I were a bird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쓰면 틀린단 말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I could fly to you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가정법 과거라고 해요.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요, 현재 또는 미래에 불가능한 얘기를 할 때는 가정법 과거를 쓴다 그랬는데, 근데 과거의 사실이 아니었던 걸 얘기할 때는 또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걸 씁니다. 안 되겠다. 시간이 여기서 쭉 이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끊길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다시 좀 더 본격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 다녔습니다. 안녕히 들어갔어요.